어디 갔지? 아, 우리 아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들어와 했다면 99.99999999999%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빅골 노인 건강 여기에 본부장님 김용덕 씨, 어, 약간 사막여우 닮으셨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어마키 KBS 어마키 촬영 왔어요. 어,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사막여우 닮았다고 했는데 진짜 사막여우 상이시네요. 사막여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사막여우 닮은 본부장 김용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너무 유쾌하시다. 아니, 제가 빅골 노인 건강타운 네. 딱 왔는데 주차하자마자 어, 진짜 크더라고요, 여기가. 네,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기도 하고요. 동양의 최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강주 거주 어르신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으시고요. 60세가 안 돼도 이용할 수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흰머리가 좀 나면? 그렇지 않죠. 아, 배우자 중에 60세 이상의 배우자를 둔 60세 이하의 배우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비는 평생 5,000원입니다. 5,000원? 5,000원만 있으면 이걸 발급받아서 저희 지하 1층에 가면 키오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금액을 입금하시면 이곳에 금액이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81개 종류의 151개 반의 노년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취미, 여가, 건강, 활력, 정보와 다양한 활동이 있고요.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 이런 것도 같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AI세요?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저도 숨차네요. 질문 한 개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네. 7월주 행사 및 네. 계획표가 있거든요. 요거 네. 한번 봐도 될까요? 그래. 빡빡한데요, 이거 보니까? 이제 빡빡 안 한 데는 더 채워질 거고요. 네네네. 보통 하루에 일과가 5개에서 7개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점심 식사도 꽉 차서 지금. 네. 점심은. 돼 있는 것 같고. 예, 우리 타운의 어르신들이 어. 약 하루에 1,500명 정도 점심을 드셔요. 네. 알겠어요, 본부장님. 알겠어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고 불편하냐, 절대 그렇지 않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퀴즈 주세요. 퀴즈. 아, 무얼로 가장 쉬운 걸로 상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 상식이 가장 쉬운 거라고. 자, 차원은 자주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루에 두 번 이상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OX 50%입니다. 샤워는 자주 하지 않는 게 좋다. 오! 아, 자주 하게 되면 각질이 일어나면서 각질을 많이 바뀌면 이제 그 면역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좋습니다. 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자. 두두두두두두. 맞으면 제가 여기 그 세 가지 매력 포인트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5만 원이랑 바꾸시겠어요? 바꾸죠. 오! 네, 바꿉니다. 오! 무조건. 예, 소개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딜? 딜? 자, 정답 맞나요? 정답! 정답! 자, 5만 원과 여기 매력 포인트 세 가지. 저를 주시고. 아니지. 아, 본부장님 아니지. 자, 이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여기 매력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네. 돈을 선택하겠습니다. 경명한 선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똑똑해. 본부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똑똑해. 역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요. 아니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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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자 퇴근. 자 나오세요 여러분.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아니야.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어, 뭔가 급한데요 지금. 띠 띠 띠. 여기 무슨 공연장 같은데 잠깐만.
대박 맞죠? 예. 이거는 무슨 춤인 거예요? 아, 저희는 부부 댄스가 돼가지고 1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적상의 부부가 아니면 올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두 분께서 진짜 찐 부부라는 얘기신 거죠? 아,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내분. 예? 죄송해요. 아, 그렇구나. 아내분. 이거 하려면은 사실 사이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사이가 어떻게 15년 하면서 좋을 수만 있습니까? 그쵸. 기분이 나빠도 기분을 맞춰야 됩니다. 아니, 항상 사이가 좋을 수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이해해야죠. 어머! 어머! 손잡고 계시는 거 봐. 잠깐만! 어머, 급하게 손잡지 마세요. 아니, 급하게 지금 손잡지 마세요. 어머, 손 잡고 계시고. 아버님, 뭐야? 아버님, 손 잡아요. 아, 그런 거죠? 이 부부 댄스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부부가 화합을 해서 장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그 장수의 목표는? 못 자라도 100세까지는 살아요. 야! 우리 또 사이 좋은 부부시니까 저희가 퀴즈! 가운데 거. 자, 이거 주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야, 잠깐만.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거 다 같이 한번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려도 될까요? 자, 문제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이에요. 88. 88. 8자. 어?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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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무슨 숫자예요, 아버님? 8자. 8! 8! 19! 19! 이유는요, 어머니? 19만. 오!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자. 직원분이 제보를 하셔가지고. 아, 그럼. 누구예요? 항상 갈 때마다 직원이 문제구만. 어차피 좀 NS. 그 정답은 19만. 19만! 아유, 부부댄스 19만! 네. 자, 아유, 개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아버님, 정답 뭐라고요? 개인지도. 개인지도, 왜 개인지도라고 생각하셨어요? 개. 사람인. 인. 예. 지도. 지도. 지도한다. 예. 의견 다 통일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정답, 개인 지도라고 하셨습니다. 정답, 맞나요? 정답! 랄랄랄랄라. 정답! 정답! 자, 현찰이제! 다행이다. 아이, 어차피 여기는 우리 고향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타운은 노인들의 천국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건강관리하고 또 대인관계도 많이 하면서 즐겁게 사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리를 쫙쫙쫙 뻗고 계시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버님 댄스 타고 계신 거 보이시죠? 역시 어딜 가나 댄스 타고 계시는 분 있습니다. 여기 자리 비었어요. 아, 그래. 아버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단전 호흡을 하는 거예요. 단전 호흡? 단전? 단전 호흡. 호흡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단전이에요. 단전 힘을 확 주고 계실 때나 배당이 쭉 내려주시고 그렇죠. 천천히 많이 길게 다시 천천히 많이 길게 마시고 단전 힘 주면서 마시고 내쉬고 국선술은 심신술의 법. 몸과 마음을 닦는
수련법이에요. 끝났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다 후두신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워서. 밖에 나가서 쫙 넘기세요. 아니요. 어우, 잘하시네. 쫙 넘기시고. 다시, 앞으로. 넘기시고. 다시, 반대로. 어우. 누가 얘기하시는 거지? 어머님.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수연도 하고 있어요. 10시, 11시. 우리는 1분이니까 10시고. 어머니, 이게 잠깐 했는데도 은근히 땀이 나고 여기가 아파버리네요. 아니요. 근데 몇 번 하면 참 편해요. 그래요? 편하고 균형이 잡히고 전에는 뒤에가 좀 굽었어. 등 여기가. 거기서 이렇게 쫙 펴지고 몸매가 다 이쁘다 돼요. 어머! 몸매 이쁘죠? 내가 지금 79예요. 근데 국선도를 하니까 몸매를 쫙 잡아주니까 좋아요. 9시에 라인댄스 하고 내가 이리 와요. 바쁘네요. 바빠. 아침부터 라인댄스 막 갔다가 여기 와서 온몸에 기도 막 풀어줘야 되고. 이 다음 스케줄은 또 뭐예요? 나 저기 건강체조. 건강체조. 한식 밥 먹고. 밥도 먹고. 그러면 그래. 이 노인 건강타운의 가장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갈 데가 없는 데 노인들이 다 이리 온게 어직 좋겠어. 아, 제일 좋아. 너 건강타운은 진짜로. 친구도 그럼, 많이 사귀셨어요? 그러죠. 친구도 많이 사귀고. 누구? 여자친구들. 또 남자친구들 사귈 수 있는지. 잘 남자친구들은 안 사귀지. 부부관에 다 와. 그 사람들이 좋은데 우리는. 아쉽네. 우리 아저씨는 기운회로 가불고 부부 안에 이런 것을. 아, 끌고 오죠, 그러면. 절대마다게. 그래요? 막 이런 데로 와요.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은 정말 좋다게. 어머, 그럼 부부끼리 같이 오신 분들 보면 부럽겠어요. 부러워요. 그럼 남편한테 같이 오자고 여기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 나하고 같이 건강 댄스에 오자고도 절대 말아가지. 오시다 같이 와서 같이 운동하게. 나는 부부간에 와서 운동한 게 제일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 집 아저씨는 호지식이 가지고. 고지시게 그래갖고 늘 그런 거 한다고 좋아진다냐고 이러는데. 여갈로 목수들도 못 고치는 집은 무엇일까요? 집은? 이거 약간 넌센스예요, 어머니. 넌센스? 아, 이게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이거 어려운데요. 목선도를 함으로써 앵글한 병은 다 고쳐버려. 진짜예요. 저 운동이죠. 운동? 운동. 걷기 운동이나. 정답. 맞나요? 목선도. 맞았어요? 아니, 땡. 엄마 땡. 얼른 말해줘. 정답은? 응. 고지. 응? 고지. 고지? 그래, 아버님 아까 전에. 아버님 고집 있다. 그래요. 엄마가 얘기했잖아. 엄마 맞춤 문제가 나왔는데. 또 다른 자랑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다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도 다 배식 받고 계시고 배식 받으신 분들은 양쪽으로 지금 다 식사하고 계시거든요? 맛있겠다 오늘! 오늘 콩나물국에다가 계란에다가 약간 무조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계시네. 어머, 어머, 두 건까지 쓰시고. 어머, 어머니 방송보다 더 조그맣고 예쁘다. 어머, 어머, 더 해주세요. 아, 예뻐요. 아니, 여기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네요. 많아요. 2천 명 정도. 오, 진짜요? 눈 이쁘다. 아니, 어머니도 여기 자주 식사하러 오세요? 네, 매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이거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예요? 3,000원이요. 우와. 어떤 거 끝나고 여기 와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헬스하고 라인댄스. 수영도 하고 수영도. 수영도 해. 수영도 헬스. 해. 헬스 친구. 그 다음에?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수영 친구. 저희 멤버 아주. 수영 멤버. 예. 아, 어퍼 멤버. 예. 타운에 자주 오시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어머님? 말하자면 삶의 활력소. 마음이 막 젊어진 것 같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노년이 지루하지 않아요. 호텔이 좋아요.
여기 타운이 좋아요. 타운. 타운? 예. 호텔은 한번 잠시 스쳐보잖아. 어. 여기는 우리가 계속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용돈 50만 원대 네. 친구들과의 댄스 수업. 친구들의 댄스 수업. 오. 돈이 뭔 소용이 있어. 그것도 자식들하고 다니면 엄마 왜 그래. 그런데 여기는 다 이제 같은 연배들이라. 엄마 50만 원대 타운. 타운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넘어지거나 해도. 어머. 알아본다 언니. 엄마. 감사해요 언니. 알아봐. 라인 댄스 하시거든. 아 라인 댄스 하셔. 라인 댄스 친구. 야 여기 다 친구가 많네. 사랑해. 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사랑해. 자 퀴즈 어머니 한번 풀어볼까요? 네네. 자 양치 안에 남은 피액을 없애려면 어? 물로 최소 몇 3회. 몇 회 한다. 헹궈야 한다. 1번 2회, 2번 3회, 3번 4회, 4번 5회. 3회. 3회? 3회. 뭐, 최소잖아, 최소. 어, 최소. 어, 최소 3회는 헹궈야지. 맞아요, 어머님? 3회는 좀 서운한데. 아니야, 3회야, 3회. 아니야, 난 집에서 항상 3회는 더 해. 3번 닦고 3번 헹구고, 그거 3회라고 했어. 치과 그래. 의사 선생님. 아, 그랬어? 치과 의사 선생님이 3회라 그랬어요? 응, 3회라고 했어. 의사 선생님 내가. 근데 난 집에서 항상 한 5회는, 최소한 5회는 헹구. 자, 서운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봐. 양치후 입안에 남은 치약을 없애려면 물로 최소 몇 회 헹궈야 할까요? 5회. 4번. 4번. 네, 5회로 하시겠어요? 네네. 5회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답 맞나요? 정답! 야! 내가 왜냐면 서운해, 세 번. 집에서 나는 꼭 5회는. 세 번은 세 번, 서운해. 자, 여기 있습니다. 커피 살게, 커피 살게, 커피 살게. 진짜 와! 와! 여기는 우리 방송이에요? 아니 지금 잠깐만. 아니 회장님 너무 하시네요. 아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디에서 오는지는 아실.